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신 분은 거예요. 아셨습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늘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축복받았어요. 우리 네. 그 우동식 목사님 그 교인. 강동식 예, 집사님 그 사업장에 가서 다 이렇게 알로하 티셔츠 하나씩 다 얻어입고 맛있는 디너와 그 다음에 플라춤, 하와이 춤도 배우고 정말 뭔가 같아요. 너무너무 우리가 대우를 받았는데 주님께서 우리 사모행전 모든 사모님과 목사님들을 참으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둘째 날 화요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제는 시차 때문에 많이 졸으셨는데 오늘은 안 졸으실 줄 믿습니다. 아, 제가 맡은 시간은 한 시간이니까 그 안에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날 강의는 어제 강의에 이어서 오늘은 더 중요해요. 어저께보다. 본문 말씀은 여러분이 찾을 필요 없고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3절 다 같이 공독해 주세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마르게 우리는 영광에서 여호와의 길을 이해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우를 경탄해라. 아멘. 제목이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해라. 여러분들이 목회하시면서 얼마나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고 고난 당하고 고통 당하고 매일 나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실 줄 믿습니다. 소론에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갈 길이 있어요. 그것은 광야의 사막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막의 길을 나 혼자 간다. 물도 없고 같이 동행하는 사람도 없고 어제도 좋은 일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무슨 일로 감옥에 갇혔다거나 아니면 무슨 캄캄한 그런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갇혔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이때는 기적과 이사를 발견하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의 인격과 힘을 산출해내는 준비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한 사막에 대한 그 말씀이 출애굽기 15장부터 나오는데 그 전에 출애굽기 전체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알게 되면은 아 나는 지금 출애굽기 12장에 왔구나 15장에 있구나 그 다음에 19장 오순절 시내산에서 돌아가는 때 있구나 나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 성막을 지어 하나님의 그 쉐키나 글로리에 내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거나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1장 보면은 준비하신 은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12장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는 유월절 사건이 나죠. 출애굽기 13장 14장은 신앙생활의 오리엔테이션 홍해를 건너요. 그래서 홍해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은 훈련을 받는 광야 생활이에요. 이 광야 생활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스텝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9장 24장 보면 오순절 그 샤보시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돌아가는 날 오순절로 일어났습니다. 정확하게.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주셨어. 그때도 샤보 오순절날 성령 받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을 보면은 교회가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40장까지는 성막을 하나님께서 너는 이런 패턴을 맞춰가지고 어떻게 성막을 지나는 거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있으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감, 이렇게 교류, 교감하는 그런 그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출애굽기 3장 4절에서 8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보고 듣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서 데려가려 하노라. 이 성경 구절이 여기 나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 왕궁에서 배우고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요. 그러나 진리는 내가 찾아야 돼요. 진리는 내가 하나님을 가득 찾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기는 기적을 베푸셨고 후반기는 말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께서 정말 호라 말씀을 내가 1만 시간을 투자해서 하나님 말씀을 파는 데 투자해보세요. 엄청난 하나님의 계시와 또 축복이 임합니다.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은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 다음에 그 은혜와 구원의 하나님이시지만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떼주셨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뜻이 계시더라고요. Who is the Lord? 누가 하나님이시나? Why should obey him? 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나? 세 번째, Why let Israel go?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을 떠나야 합니까? 이 세 가지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애굽 땅을 열 가지 우상을 심판하게 해서 열 가지 재앙을 떼줍니다. 유월절도 떠나기 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우상을 갖고 있는 애굽을 지었는데 첫 번째 재앙이 하피라는 날강신에게 물이 피가 되고 둘째 재앙은 그다음에 개구리 신에게 해퀘시라고 하죠. 개구리 신에게 이 재앙을 때렸는데 개구리가 올라오는 재앙. 여기 다 열 가지의 유명한 에집트의 신이에요. 열 가지 재앙이 다. 셋째 재앙은 겔이라는 땅 신이에요. 땅의 신. 그래서 티크릿이가 되어 습격했고요. 두 번째는 아들의 존재. The Sun. 아들의 존재에 대해서 대항한 그 애굽의 열 신을 모아서 우상을 때렸는데 넷째 재앙은 슈라는 바람과 대기 신이 있어요. 거기서 파리떼가 가득하는 재앙을 주었고요. 다섯째 재앙은 에피스. 그 황소. 황소는 애굽의 아주 중요한 우상이었는데 그 황소를 때리는 그 신을 준 것이 때리는 것이 가축이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다음에 여섯째 재앙은 악성 종기가 생기고 독종 재앙이라는 헤카라는 그 요술 치료 신에게 주었습니다. 세 번째 존재는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대항한 그 우상을 쳤는데. 너트라는 신에게 우박 재앙을 드렸고 여덟째 재앙은 민, 채소의 신이 있어요. 채소의 신. 그래서 메뚜기 대양으로 땅을 덮었고 아홉 번째 재앙은 라라는 태양신. 에집트 사람들은 태양을 신처럼 거기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흑암 재앙을 때렸습니다. 그래서 열 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아누비스라는 죽음의 신에 대한 재앙을 내렸는데 아노부스 죽음의 신에 대한 재앙은 장자의 폭풍난 아들의 장자의 죽음을 내서 출애굽기 11장 4절 7절 보면 애굽 가운데 처음 난 것은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도 있는 여종의 장자까지와 모든 생축의 처음 난 것이 죽을지라. 그래서 애굽에 아주 큰 복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이후에 달력이 민간력이 종교적으로 바뀌어져요. 이거 히브리풀에 들어가서 이걸 알게 되지 일반 생각, 일반 달력을 그레고리안으로 쓰지 않습니까? 근데 출애굽기 12장부터 하나님께서 민간 시빌 캘린더를 릴리지어스 캘린더 종교적으로 바꾸셨어요. 그게 성경에 그 나와 있는데 구절이 성경의 달력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민간 다 같이 민간력. 민간력. 시빌 캘린더. 민간력은 창세기 베르싯, 바라, 엘로힘, 그 다음에 엣, 하샤마이, 바엣, 하에레치. 하나님께서 선지 창조를 하신 이유는 하늘과 땅을 여기로 해서 예수님이 제정하십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1절부터 출애굽기 12장까지에서는 시빌 캘린더를 사용하셨는데 민간력은 오늘 봉독한 그 말씀처럼 사용된 1월달은 티슈리, 즉 로시, 하샤나, 나팔절이죠. 그래서 민간력을 그때 당시까지는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12장까지는 민간력으로 로시 하샤나가 1월로 썼어요. 첫해. 그래서 정월 초하루를 로시 하샤나. 지금도 로시 하샤나가 나팔절에 우리가 행사를 해서 나팔을 100분, 쇼파 나팔을 100분으로 부르고 행사를 가졌는데 7월 며칠이에요. 그러니까 71이에요. 7월 1일인데 우리 그레고리안 달력으로는 썸타임 9월 며칠, 9월 28일, 9월 며칠 이렇게 달력이 바꿔집니다. 그리고 종교력은 두 번째 칼에 다 같이 religious calendar. 종교력. 네, 종교력은 출애굽기 12장부터 유황 계시록 22장까지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12장 2절에 종교력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종교력의 첫 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종교를 첫다는 출애굽기 10장 13장 4절에 나오는 아비벌 또는 니산월이라고 해서 니산월 14일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니산월 14일에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양의 피를 바른 집마다 유월 뛰어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두 달력을 주셨고요. 성경의 히브리 칼렌더 여러분들 제가 어제 나오는 거는 한 번 아마 안 들어보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지만 짧은 시간에 하기에서는 민간형 종교를 나누고 TC1 나팔절이 그때는 1월달이었지만 종교력으로 돌아와서는 니산 그러니까 그 6월절 그 니산이 1월이 되고 TC1 나팔절이 7월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바꿔져요. 그리고 쉽게 간단하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그 달, 12달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이거 없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부터는 여기부터 중요해요. 여러분들께서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자기 결단, 자기 부인, 영적 성장,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다 출애굽을 했잖아요.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때부터는 자기 결단과 자기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오로지 주님만 따라가야 되는 그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동하면, 하나님 감동하면 첫째 사람을 붙여줘요. 우리 사무행전, 우리 우사모님 사람 붙여줘서 한국에서, 미국에서 이렇게 붙여주듯이 하나님이 감동하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로지 한 길, 좁은 길, 협착한 길로 하나님께 의리를 지키면 걸어가야 합니다. 의리를 지켜야 돼요. 모세는 쉽지가 않은 좁은 길로만 갔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한데 기준을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사람께 맞춰야 안 돼요.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돼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자기 희생, 자기 부인, 자기 결단 성기다 보면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 같은데 인내할 때 하나님 앞에 크레딧 스코어를 올리세요. 크레딧 점수를 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니산 여기에 성경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이달 열흘에 니산 10일에 너희 메인이 어린 양을 취할지니 해가지고 그 어린 양을 니산 14, 14일까지 간직하다가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그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고 허리띠를 신고 그 쓴나물을 먹으면서 할 때 이걸 벌어서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을 유월절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봄절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구원하셨죠? 그 다음에 샤보, 오순절, 망하의 다락방석 해주신 것도 이 그 일곱 절기 중에서 네 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일어날 것이 로시나샤나, 나팔절, 그 다음에 용기포,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인 용태, 티피스톱, 다브는 앞으로 이루어지는 날인데 이제 그게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이해하려면 그동안 유대인들만이 지키는 절기라고 생각했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되는 패러다임 쉬프트가 선임되어야 돼요. 이제 목요일날 전용훈 박사님께서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한시간 강의해 주시겠기 때문에 간단히 여기서는 넘어가겠습니다. 그림을 보면은 제일 먼저 유월절 어린 양 있죠? 그 다음에 무교절 unleavened bread 무교 그러니까 이스트가 없는 빵이에요. 그 다음에 초실절 그 다음에 샤보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죠. 돌판 있죠. 도라지가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다 익었어요. 네절도는 그런데 이쪽에 쇼파 나팔 있죠. 긴 수양의 불 쇼파 나팔 이거는 나팔절이에요. 그 다음에 용키포 아제살 양을 보냈죠. 속죄양으로 그래서 용키포 그 다음에 초막절 천년왕국 주님과 천년 동안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상되기마십니다. 그 절개가 지금 이스라엘을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종말에 따라 알리는 시계인데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의 땅 문제로 시끄럽고 하나님의 땅을 자꾸 그 팔레스타인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내 땅이라고 지금 해서 갈라지는 역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땅이지 그게 그걸 손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
엄청난 수단을 받고 안티세미시즘과 그다음에 오바마 행정이 들어가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땅을 가지고 막 뭐 이런 게 벌어지는 거는 벌써 시계 12시까지라는 시계의 초침이 지금 12시 한 2분 전에 와 있다고 그렇게 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우리도 매년 유월절 되면은 우리 그 달력으로 보면 한 3월 며칠이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우리는 유월절 메시안의 처치에서 가서 유월절 행사를 한 2시간 하면서 그 주님의 돌아가신 거를 기억하는데 네 잔을 우리가 포도주를 네 잔을 했는데 첫째 잔은 sanctification 다 같이 sanctification 성화의 잔. 네, 유월절 잔을 우리가 마시면서 주님께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sanctify 거룩해지고 성화 그 의미에서 포도주를 마시고요. 두 번째째는 our rescue from their bondage. 우리가 막 억압과 막 억눌 옛날에 우리 아빠가 서류에서 해봤댔지 않습니까? 저기 그 저 일본 사람한테 rescue 구출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컵은 deliverance 해갖고 해방의 잔 다 같이 해방의 잔. 해방의 잔. 그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셨는데 I will redeem you without outstretched arm. 주님께서 손을 이렇게 뻗쳐서 구속을 했다는 거예요. Redemption. 어제도 나왔죠. 하나님 이름이 야웨인데 요헤바에. 유드라마는 헤드란 말이에요. 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손을 봐라. 무엇을 봐라. 이게 여호와 하나님, 아도나의 하나님, 야웨 하나님의 이름 속에 십자가가 나타나고 예슈아. 전능자의 손에 무엇을 보라가 예슈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처음부터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심판으로 무서운 하나님 아니라 자비한 하나님이십니다. 네 번째 자는 이분들은 반드시 엘리야가 이제 곧 와서 주님이 곧 오신다고 알려드리며 마나기서 4장에 나오는 그에서 엘리야 자는 항상 여기다 따놓고 먹지 않아요. 그건 엘리야 자는 뭐라느냐 The cup of the acceptance. 주님께서 사랑하는 내 신부야 요하나 내가 너를 내 신부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뜻에서 acceptance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신부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킹 오브 킹 만왕의 왕으로 왕으로 오시는 그 이제 그날에 곧 임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본 원칙과 세례를 보면은 첫 것은 하나님 것을 십일절, 유월절, 무교절, 구름기둥, 불기둥, 홍익기를 돌려서 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홍익기를 돌려 임하십니까? 그 다음에 앞에 배수진을 쳐서 절망 딱 보니까 원수 다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거 많이 들었어요. 원수들이 죽이려고 그러지 앞을 보면 저기 있지 아멜렉군이 쳐들어오지.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군대를 수장하는 그런 기적을 칩니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홍해수가 갈라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합니다. 자 사막과 광야에서는 내려놓는 훈련이에요. 여러분들이 내려놔야 돼요. 이 땅에 살면서 뭐든지 꽉 잡으려고 하고 항상 손을 살짝 이렇게 놔야 돼요. 언젠가는 노국에 다 떠나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 받는 준비도 하고 진짜 공력을 시험해 볼 때 보수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강에서 내려놓는 그 저기를 하는데 바울이 홍해를 지날 때 세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진행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은 이렇게 A, B, C 이렇게 진보가 되어야 되는데 성화의 진행을 위해서 유월절에서는 신분이 변화됐죠? 신분적으로 아들이 되었죠? 그 다음에 애굽을 떠났는데 문화생활이 변화가 됐습니다. 애굽에서의 그 문화에서 이제는 옛생활과 바이 옛생활과 결별을 해요. 그래서 재화의 결별을 우리가 해야 되고 홍해에서 주권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과거는 바로를 의존하고 예배했지만 홍해 이후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광야, 하나님을 주인으로 새로운 삶, 새로운 양식으로 광야 생활에서는 새로운 삶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양식, 만나가 떨어지죠. 그 다음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직접 피부로 만지고 타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때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야 생활이 우리한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는 세 사람을 훈련받고 그 다음에 그 광야가 끝나면 신의 산으로 가서 성막을 이끌어줘요. 결국은 성막을 이끌어 성막은 뭐냐? 하늘의 모형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과 동거하고 하나님과 서로 교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을 공부해 보면 성막이 하늘의 모임을 할 수 있는데 헤븐이 있어 타버나고 그래가지고 우리 몸은 성령이 거하는 전 그랬죠?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는 전이고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성막이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거룩지 못한 곳에 가면은 누가 의심하겠어요? 성령님께서 의심하시죠? 그래서 우리 몸은 템플이고 성막입니다. 미시칸이라고도 하고 타버나클 또는 오헤아 이 히브리 얘기로 오헤아는 미시칸 이러는데 그래서 이 성막 타버나클은 제가 따로 언제 있으면은 따로 이걸 강의하고 싶고 오늘 여기서는 그리고 모세의 오경이 창세기를 베러시트로 해요. 히브리서는 그래서 전인국 목사님이 1년 12달에 설교 제목이 딱 짜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올토독스 유대인과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과 그 다음에 우리 전 목사님은 1년 12달 52주에 설교 제목이 딱 돼있어요. 그래서 베러시트 창세기 지금 7번째, 6번째 툴도까지 가셨거든요. 그러면 베레시크는 노아카고, 그 다음에 레클레카, 바이아라, 카이세라. 지난주에는 사라에 대해서 했어요. 그 다음에 톨도.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서 이게 딱 52주 되면은 모세 오경이 토라가 딱 맞춰져요. 그래서 1년 되면 여러분들 모세 오경을 딱 띄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네시스를 베레시트, 엑소더스를 셰모, 레이기를 마이크라, 민수기를 벤이드바, 신명기를 디바레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성막에는 세 부분이 있는데 어제도 말씀드리니까 뜰, 성소, 지성소 있는데 하늘에서도 세 부분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은 하늘의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또 pattern of heaven을 그래서 세 그룹을 믿는 자는 쫙 갈라지는데 어떤 그룹에 여러분이 들어가십니까? 이제 성막을 보면은 뒤쪽에 그 20개 울타리가 있고 울타리가 20개 있고 10개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이 울타리의 친 못이 여섯 번째 히브리 랭귀지 마구예요. 못입니다. 그리고 성막 울타리는 토라 안에 들어와야 안전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와야 안전하다. 그래서 이 울타리를 하얀 세마포로 치고 나무는 뭘로 하고 뭘로 하고 은은 리딤션이고 동은 심판이고 부위이기 때문에 이 성막을 공부해보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막의 뜰 마당은 첫째 그룹이 가요. 뜰에 있는 자로 구원을 받았어.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탈출을 해서 홍해수를 건넜는데 구원을 받았는데 영이 어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자들을 캐나다 크리스찬 그러는데 여러분이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이 캐나다 크리스찬이 많으면 목사님을 많이 괴롭히고 변도 부리고 막 또 뒤에서 일가 나고 이런 카네스전이 많으면은 굉장히 목사님들이 시달리십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 구원 받았는데 카네스전 크리스천 들어가는 거고 두 번째 그룹은 성소에 들어가는 자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도 행한 크리스천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홀리 플레이스라고 하고요. 지성소는 더 홀리 오브 홀리에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자는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드린 영이 성숙한 주님의 신부 주님의 bonded servant 그 다음에 제사장 이렇게 영이 성숙한 주님의 마음 여러분들 자신을 키워보면 영이 성숙하느냐 아버님 어머님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런 분들 있지만 뭘 사줘도 계속 불평만 하고 어디 가지고 줬느냐 그러면 부모의 마음을 변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이 성숙한 주님의 신부가 되죠 그래서 간략하게 보면은 이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도표를 성막의 아우러 코트 다 같이 아우러 코트 마당 그 다음에 성막의 성소 성막의 지성소 그럼 먼저 세 가지로 나눴는데 마당을 보면은 리틀 칠드런 어린아이 그 다음에 길 유월절 구원을 받아요 유월절 그 다음에 30배 to you 그 다음에 제사함을 받았어요 제사함,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러나 두 번째 성소에는 영맨. 이제 영이 좀 자라서 고기도 먹고 조금 이제 어린아이 자라면은 이유식도 고기 먹죠. 그래서 영맨 하면 청년, 청년들아 나오죠. 그 다음에 진리, truth,
추수록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 다음에 펜테코스트 오순절 성령 충만해.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정도도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은 60의 결실을 얻어요. 60-fold. 그 다음에 인류 너의 안에서 역사해. 아까는 to you였죠?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해. 그 다음에 no word.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그리고 acceptable 위로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언가를 설이 들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나 제일 좋은 곳인 지성서, 홀리오 홀리 지성서는 다 같이 읽어주세요. 첫 번째 줄부터 시작. 예수와의 신부, 아비, 생명, 예수와 영생, 천국, 초막절, 예수와의 신부, 백배의 결실, 완전한 열매, 그리고 너를 통하여 토란 빛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히브리 뿌리로 돌아가자? 토란 말씀으로 빨리 회복에 돌아가자. 토란은 입고로 진리고 토란 입고로 예수와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이 토란을 회복하게 되면 빛을 던져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토란을 사랑하는 분은 영이 바짝 잠에서 딱 깨져요. 내가 그동안 잠잤구나. 내가 그동안 헛된 생활을 했구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게을리했지? 그리고 깊은 사드레블까지 가지 못하는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퍼펙트 오일, 다음에 나가지 다음에 온전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서론 끝났고요. 첫째, 사막이란 뭡니까? 광야란 물이 없는 뜨거운 사막과 같은 황무지 광야. 여러분이 이걸 들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광야, 사막, 광활한 땅, 막막한 땅, 손질 안 한 땅, 버려둔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 주여 소리쳐서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디 숨으신 것 같아요. 꼭 숨어라. 숨으셔가지고 대답이 없어. 그런 시절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처음 예수님 구원 받으면 기도면 응답이 떡떡떡 떨어져요. 기적이 팍팍팍 있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할 때 여러분이 광야에 들어가게 되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환상도 한 번 있고 음성도 안 들어주고 기도도 금방 안 들어주고 이거 하나님 어디 숨으셨나요? 그때 여러분이 영이 잘하는 단계가 그래서 지금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마지막 추수리 마무리 작업 준비 기간이므로 가지를 쳐요. 여러분 나무가 무성하면 가지를 쳐주죠? 그 다음에 다듬어줘요. 다듬어줄 때 그게 아프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원하시면 여기 좀 해라. 여기 점 있다. 여기 뭐 윙클 주름이 있다. 여기 뭐 무슨 때가 묻었다 할 때 그 다듬어 줄 때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은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신앙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인 약속과 꿈이 없으면 실망할 수밖에 없는데 사랑 각자 한 사람씩 다른 환경의 광야가 존재합니다. 여러분 각자 각자 한 사람이 다 different 광야가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에는 이 광야에 딱 도착하자마자 막 혼동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앞으로 내가 너를 크게 쓰리라 하고 뭐 계시를 주셔서 부르신 바도 갔는데 왜 이렇게 자동차 두 개 뺏기고 이렇게 어려움 당하고 애기 낳을 돈도 없어서 말 안하자면 한마디로 막 엄청난 광야에서 이게 하나님께서 실제 나를 부르셨나? 절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외롭고 용기 있고 어떨 때는 왜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하시나 이런 일이 있는데 그게 우리가 정착할 곳은 아니라는 걸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메마르고 광야 사막에서 들림 주기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들림 받는 것까지 제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들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 심령의 동기를 깨끗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의 마음속에 숨은 죄를 씻어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제거해달라고 울부짖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숨은 손길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 중에는 우리는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성숙된 신앙으로 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까 하지 말고 달라는 신앙에서 내가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이 나로부터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나 그걸 찾는 때예요. 그래서 성숙된 신앙으로 주님을 마음에 헤아려드리는 장성한 처기든 주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지인 예수와 하나님께 온전히 도달될 수 있도록 광야생활 기간 동안 힘과 용기와 인내를 키우고 훈련만 받는 귀한 시간으로 여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때이 되면요 즉시 광야생활이 시작되었음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도록 강구해야 돼요. 모세 보세요. 왕자인데 40년 동안 강해서 그랬죠. 양쪽죠. 요셉은 그 시기 주들을 청구를 받아서 채색옷을 입었죠. 이쁨 받으니까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꿈과 꿈을 꿨어요. 그래서 자랑했단 말이에요. 그 네가 내가 우리가 너희를 전하리. 그렇게 했는데 그 꿈과 지도력을 성취하기 전에는 먼저 어디 가서 구덩이에 빠졌죠. 노력 팔려갔죠. 애굽에서 감옥 갇혔어. 그러니까 하나님 크게 쓰시는 분은 엄청난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연단을 받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로 모든 곳이 있어서나 고난을 받았고, 다윗 보세요. 사방에 쫓겨서 사막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위대한 시편을 썼잖아요. 그 시편 기도문을 보면은 그 히브리 뿌리 가서 보면은 그 시편에 보면은 119편 다윗이 그 히브리 랭귀지 8절씩 띄어서 나와요. 너무 너무 놀랐어요. 시편 119편이 얼마나 길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하면서 알레 하고 8절 쓰고 백 쓰고 8절 쓰고 그 다음에 달레 하고 이렇게 ABCD로 띄어서 썼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 성자로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 예수님 보세요. 수염 뽑혔죠. 옆구리 잉칼 맞았죠. 조롱당했죠. 얼마나 핍박. 그 다음에 40주야를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아 말씀으로 물리쳐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환난이 많을수록 아 하나님께서 이게 끝나면 하나님께서 큰 위대한 일로 나를 쓰실 줄 믿고 감사하며 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교회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지금 다 넣었어요. 가지치 다듬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시 적극지가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는 광야 기간이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인 좋은 시간이 됩니다. 네. 훈련받고 예비되어 주의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을 준비시키는 기간이므로 이 광야와 사막에서의 기간을 이해가 부족하고 말씀이 또 부족하고 그런 것으로 만나면 약속의 땅을 상속받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즉 시험과 훈련과 인내로 예비시킨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시는 비밀 코드가 여기에 숨어져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도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발견을 하셨기 때문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나를 좀 만져라. 제가 어제 그랬죠. 제베크 목사님 그 유명한 분이 우리 미국 어셈블리부가 선배 같은 신학교 선배인데 그 PT에 의리를 위한 그 PT를 하다가 15분 동안 비서 여자 제시카 하니에요. 사모님이 차장을 잘 하시는데 바람이 났어. 목사님이 좀 키가 적고 뭐 우리는 아이돌 막 왜 그런지. 그러나 차장을 작곡해주는 거라고 같이 얘기하고 제가 자꾸 이혼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를 잘 만나요. 잘 만나요. 그 친구 때문에 목사님 완전히 감옥하게 돼요. 친구가 너 사랑하는 태미가 너 이혼하고 저 사람 이렇게 하니까 너도 한번 시기 질투를 내게 하라고 해갖고 그 이쁜 비서하고 뉴욕에 넣는 호텔에서 잠깐 15분 들어갔다 나온 걸로 마지막에 듣겠어요. 그러니까 주의종이 육신적으로 그런 걸 행하면 안 돼. 그리고 그런 유혹이 있으면 왜 거길 따라갑니까? 사모가 이혼하고 그런 거를 기도로 풀어야지 너도 한번 시기 질투를 주게 한번 해봐라. 그리고 갔다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왔는데 이 제시카는 사람이 변호사를 사서 몇십만 원을 요청하고 어째서 돈을 안 주면 내가 불어버린다 뭐 이런 걸 말미암아 헌금을 유지했던 모든 그게 그냥 파산이 된 거예요. 헌금이 안 들어오면은 검을 그 고쳐먹는 거니 뭐 엄청난 그 브리딩이죠. 그게 다 이렇게 백그래프 됐는데 그때 이제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뭐 정신도 제가 700페이지의 Hours Wrong이라는 진 베이커 목사님 채널 영어를 좀 하셔도 읽어보세요. 제가 그 책을 그 700페이지를 한 2주에 만에 끝났어요. 단 하나 안 찾고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왜냐면 우리 어셈블리가 선배죠. 그 다음에 PT를 했죠. 또 우리도 거기 갔었어요. 근데 그 감옥에서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리얼한 거여서 막 앉아가 하루 종일 책을 읽는 이렇게 읽으면서 단 안 찾고 해서 700페이지를 한 2주인가 한 20일 만에 끝났는데 너무너무 해갖고 얘도 휴지 박스를 넣고 읽으면서 눈물 나고 읽으면서 눈물 나고
그 방에서 너무 처절해. 감옥에서 변조선거를 시키는 거예요. BTS에서 크리스마스 되면은 저기 뭐죠? 크리스마스 추리려는데 막 100만 불을 썼대. 너무너무 광장같은 얼굴이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너 이 크리스마스 추리라고 주는 거는데 이렇게 삐뚤어진 거 그러면서 회개를 시키더래요. 나는 의리라 돈을 썼는데 이 크리스마스 추리 이렇게 조그마한 걸 하면서 내가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깨어지고 그 다음에 그 감옥에 있는 동안 사모님이 이혼했죠. 아들이 또 마약을 피웠죠. 어떤 나쁜 사람들이 자기 집이 테레비 뉴스에 불을 불질렀죠. 감옥에서 나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감옥에는 들어가면 구속되고 만화들은 거꾸만 돼서 딱 가져나갔고 이틀 동안 탁 한번 해서 그러니까 말려는 변소청소했죠. 강간이는 하죠. 남자끼리도 막 이 동성애가 있죠. 그걸 읽으면서 또 막 감옥에서 이 감옥을 불러보는 마음이 막 너무너무 맞아. 제가 그래서 이 방아생활에서 이분이 하나님께서 그때 철저히 깨닫고 회개한 것이 이 불법을 행한 자야. 내가 너를 도무지 버린다. 너는 나를 목구리처럼 자랑만 하고 예수 이름만 팔아가지고 헌금 걷고 엄청난 빌딩 뭐 장례장 그 다음에 호텔도 있고 뭐고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 파시블리 띵킹 응? 긍정적이고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해야지. 하나님의 토라 말씀 베이직 그 하나님의 토라 말씀 무시한 채 하나님 토라 말씀 밟고 그냥 헌금 많이 거치는 봉사만 모셔서 막 하고 이 껍데기만 남았다는 거야. 근데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좀 알아야 되겠고 어제 제가 간증을 살짝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한 이후 유단으로 돌아오시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이 그를 막에 지음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기간 동안 얼마나 죽이려는 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아무리 족속, 미디안 족속, 바산 족속 끊임없는 정의 공격을 싸우고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의 경험을 하므로마가 약속의 땅의 기업을 상을 받고 있지. 여러분이 방해 생활에도 승리하는 경험을 갖게 됩니다.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강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광야 기간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예비기 prepare 하나님의 그 광야 길을 하나님의 대로를 수축해 하는 예비하는 기간입니다. 절대 자포자기하면 안 됩니다. 자 밥을 혼자 못 먹으면 부모의 근심이 되죠. 자립을 하지 못해요. 사람이 영이 성장되고 성숙되는 과정으로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되어 거듭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막 방광 걸리고 막 방을 널널로 또또또 이게 다 아니에요. 그래서 깡통신자가 되는 거야. 막 시끄러워. 막 능력 있는 것 같아.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그래갖고 막 시끄러워. 그러다 보면은 근데 이제 오래되고 보면 주님의 성이 나타나고 오래된 상태에서는 어떤 기둥이 없는가 할 때 사람들이 아우 주님이 왜 안 나타나고 타락하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고 사기치고 괴소도 집사님들 돈 때문에 돌아오고 이런 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구원 받고 뭐 성령 충만 받고 병 고치고 해도 몇 년 지나면 영이 성장 안 하면은 그 사람 그 예뻐서 돌아나는 거야. 바로 이때 우리 성품의 단련과 연단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개발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목적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되죠. 한꺼번에 팍 열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 갈 때 A까지만 알려주고 B까지 알려주지 A에서 Z까지 안 알려줘. 왜냐면 인간은 교만해 있어. 조금씩 조금씩. 그래서 사람을 볼 때 그의 성공이나 소유로 판단하는 건 절대 오산이에요. 그의 인격을 봐야 해. 열매를 봐야 해. 금은 멋진 옷, 큰 교회, 거창한 교회, 프로그램과 선교사. 어떤 분은 나는 어디에 엄청난 선교를 보냈고 제가 노래한 게 어떤 분이 시애틀 와서 공연을 하는데 3일을 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잘 안 가요. 공연을. 가봤는데 제가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실망했습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없었는데 가서 박사를 받고 뭘 받고 뭘 받았는데 막 기술의 역사를 따따따따따 예수님 그 설교 마치는 3일 동안 하는데 예수님 예수와 대해서 말씀 하나도 없고 내가 어디 가서 뭐 했고 어디 가서 성교했고 어디 가서 딱 뭘 그리냐면 제가 설교 들으면서 잘났다.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리고 통합이 툭툭툭툭 완전히 3일 동안 자기 자랑하고 막 어디 가서 성교하고 뭐고 나중에는 막 성도지 저기 유명하고 막 어디 막 어려운 거 지었다고 해서 막 다 몰렸는데 역사를 여러 번 두 번 세 번 들으면 졸려요. 그러나 예수님에 대해서 토라 말씀 왜 줬냐 열 번을 들어도 거기서 또 새로운 생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역사 신문 여러 번 신문 두 번 보고 세 번 아우 못 보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먹고 먹어도 좋아? 나하고 무슨 상관 있어? 부모님 가서 막 그 온 성도들이 예수님과 딱 중요해져 있어요. 예수님을 만지고 가야지. 아, 네. 그게 문제더라고요.
돈 왜 이렇게 바쁘지? 바쁜 것도 저주야. 조용한 시간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져야지. 우리가 자기 하나님은 이 땅에 성격이 없는 것처럼 합니다. 그래서 다들 막 우르르 500명, 700명 왔는데 나중에 끝날 때 보면 30명 앉았더라고. 막 역사만 얘기하는 거 지루했대. 근데 목회자가. 그래서 내가 딱 돌아오면서 아버지, 저분 왜 이렇게 바쁘세요? 어? 바쁜 게 저주다. 근데 메시지는 예수님 하나님 성격 하나도 없어. 전부 내가 가서 어디든. 내가 원주 아세요? 루시퍼의 영이에요.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타락됐습니까? 하나님의 전차장으로 사냥할 때 하나님께 드립자 모두 갔는데 자기가 돈을 주고 내가 그래서 여러분이 간증 조심한 게 내가 어디 가서 뭐 하고 저는 못 들어줘요. 주님의 하신 사역,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magnify 어두워하고 주님을 규정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손주고 아미다 기도를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다음에 그 이스라엘 하나님 왜 제가 하냐면은 아미다 기도를 우리가 유대인 그 거기서 배워보니까 기도하는 방법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나야 돼. 걸어가시고 영원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자기가 많은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 거룩한 성원을 축성드립니다. 하나님을 높여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명전의 비전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우리 사모행전 우리 목사님 사모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강구해야지. 어느 기도만 축복 주시옵소서. 우리 아들 학교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건축해 주시옵소서. 전부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을 총축드리며 찬양하고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이름이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거 주님 뜻대로 이루어주시길 간절히 내 기도는 제일 꼬레매. 그러니까 히브리를 왜 공부해야 되냐. 기도하는 자체 하나에서부터 다 뜯어 맞춰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야. 어떻게 우리 강의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문제야.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이름 우리 성경은 딱 자기가 어디에 있는 거 와! 그리고 우리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예수님을 만지러 지금 만나 말씀으로 말면 내 영이 성숙되고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채워야 왔는데 그건 무슨 상관이야. 자기 어디에서 먹어보고 꼭 티밥에 여러분 극장 가서 팝콘 튀죠. 내가 빠져서 너 잘했다. 그리고 너무너무 속상한 거야. 나한테 나하고 그랬어. 그래서 그때 자기는 막 자기 아니면 성교가 없는 것 같아. 얼마나 바쁘지고 몇백만불 짓고 뭐하고 항상 헌금이 필요하니까 뭐 주세요 왜 이렇게 달라고 해요. 있는 것도 다 보수고 갑니다. 부지런히 어려운 사람 줘야 돼요. 이렇게 막 쓸어 모으려가지고 있는 거 막 더 줘야 되는지 됩니다. 그래서 큰 축복 큰 헌금 지혜만 관심이 있지 그 영혼의 성도들과 어떤 사람들 영혼이 정말 예수를 만져서 그 예수님과 해피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과 그 신앙과 힘으로서의 그 단계까지 중매적인 사도 바울이 중매적이겠지 내가 목에 크게 걸린 이런 그런 야심 가졌습니까 사도 바울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중심 우리들이 제컵을 찾아주셔서 온 인류 모두에게 영생선을 주셨는데 주님의 진실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광야 같은 사막에 생활하고 있을 때 조금만 깨닫게 되고 조금 깨달아요. 또 광야를 또 교환했다는데 지금도 가는 우리는 진행 중입니다. 성숙한 신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치 못했던 제대로 회개되어 정결하게 돼요. 주님은요 거룩해요. 홀리해요. 고데시 카베시 그 메시아 기초 제가 뭐냐면 이 사인에게 유용하는데 예수님 그러면 이렇게 우리를 아빠가 손에 들어 잡혔다고 탁 그러시고 그 다음에 코데시 카베시 저는 여기 이렇게 딱 받아요. 말씀으로 깨끗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은데 하나님 말씀 사람 공동에서 자유의 날선 어떤 예리한 분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광과 고속한지를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딱 들으면 하아 이게 좀 찔려요. 남의 얘기 시험 들거든요. 그래서 토라 말씀 공부라고 하면 내 스스로가 그 성령님께서 큰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하아 찔러주는 거 이것도 정이 있다 이거 흙이 묻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즉 광야와 사막의 목적은 우리를 순수케 퓨어 랭귀지 하나님은 히브리 랭귀지가 왜 중요하냐 히브리 랭귀지를 제가 유대인들 몇 분한테 여섯 분인가한테 사전을 보는 그분들이 있는데 히브리 랭귀지는 이렇게 딱 알레 그러면 모래가 딱 알레 글자로 바꿔주고 아까 목사님 히브리 랭귀지로 축복기도 해주고 에러니 블레싱하고 식사기도 하셨잖아요. 그 히브리 랭귀지는 딱 살아서 움직여서 팍팍팍 움직여요. 제가 히브리 랭귀지로
우리 여성 목회자의 어떤 전도사님 목전을 가게 되는데 150억 벌금을 먹게 되는데 우리 집 앞에 왔다고 해서 기다리시다 뿌리물 있는 뒤로 아르니 브레스를 딱 했어요. 왔어요. 150불 안 벌고 10불 자지하고 왔대요. 막 갈 때는 떨고 왔대. 그러니까 이 파워가 그냥 팍팍팍 이게 파장으로 이게 그 뭐라 그럴까 그 물리 피지으로 보면 이렇게 나간다고 그 과학자가 증명했다고 해요. 그래서 광야와 사막의 목적은 우리를 표기 하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정말 철이 들어요. 불쌍하냐고 보면 그 영혼을 어떻게 속성케 해서 주님 만나려 할 때 관심 있지 지금 뭐 명예, 지, 응? 뭐 제일 높은 지 여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시선을 주님께만 다 세상 뜻을 가지고 놓으라고 했잖아. 세상에 모든을 놓고 조용히 주님만 바라보는 시선을 주님께 가는 축복의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은 메마른 곳으로 영적, 물질적, 육적으로, 사회적, 영적으로 메마르고 외롭고 쓸쓸한 곳이로 그냥 만나면 뚝뚝 떨어져요. 자, 둘째 광야는 우리를 시험해요.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시험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만 똑 떨어뜨려주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지 육체의 욕망을 갈구는지 하나님께 시험해요. 이때는 하나님의 얼굴, 즉 품성과 인격을 바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요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방에 넣으셔서 하나님 관계는 결여된 채 기적으로 그저 축복, 기도응답, 능력, 은사만 바꿔서 잘못 나가고 있는 것을 바로 고쳐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백교 같은 목사님도 고쳐줬기 때문에 해결을 하고 이제 4년 8개월 나와가지고 책을 써서 한 게 I was wrong이라는 진백교 목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보면 주님과의 깊은 친밀한 사랑은 냉랭한 채 그저 은사 주세요. 기프트 주세요. 교회에서 제가 놀래게요. 시어트에도 처치 그로스 무슨 저기 세미나가 있다면 돈을 싸들고 목사님들이 어디서 처치 그로스 세미나에서 막 요가요. 돌아본겁니다. 해배 안 받아요. 오세요 그러면 관심해보는 거예요. 이상해요. 교회 성장만 눈이 막 번쩍어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네요. 그렇게 돼서 크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큰 힘도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관심이 토라 말씀보다는 그 프로그램 그런 게 관심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어제도 제가 말씀했죠.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므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하나님 기뻐해야 안 기뻐해요? 안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거대하고 비대한 거는 그게 이제 앞으로 666 시스템이 나죠. 주의적인 너666 받아 그러면 그 시스템에 해결 보세요. 그 시스템에 말미암아 성도들이 그냥 500 남인들 따라가요. 그래서 다수를 조심해.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 넓은 길이가 좁은 길 이거를 어제 하나님께서 왜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 알겠어요. 그리고 성령 회변한 자들을 기도하면 안 돼요. 지금은 때가 임박한 시기이므로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라서 계실 분은 불의한 자 그대로 두라 더러운 자 그대로 두라 의로운 자는 의롭게 거룩한 그러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린 이 메노라 중요하다고 그랬죠? 제가 지난번 2월 달에 석달 동안 7일 천지 창조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는 세미나를 10강을 했어요. 그리고 전영국 박사님이 히브리 프리 기초 101에서 10강했는데 어떻게 여러분이 설교를 작성할 건가 때문에 설교에는 어떤 레벨이 있고 어떤 거는 비유고 어떤 거는 은유고 이렇게 한 것도 있는데 이 일곱 금초태 메노라 여기에 보면은 아까도 어저께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의 7천 창조 7천 영계 그다음에 하나님의 일곱 영 지혜의 신 어제도 있죠 총명의 신 그다음에 모량의 신 아도나이 하나님 신 그다음에 파워 능력의 신 나올리지 지식의 신 요한을 경외하는 신 에베소 교회, 사모나 교회, 버가마 교회, 부하대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그 다음에 유월절 무교 교회 쭉 있다 그래서 이 일곱 절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이 목요일날 그거나 필기록들 하셔야 될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그 여호와의 절기는 아주 필수 과목 첫 번 딱 갖게 되면 그거거든. 그걸 해야 단추가 딱 얻게 되더라고요. 그거 안 하면은 단추가 이렇게 삐뚤어져. 자 악한 자의 일곱 등불이 여러분들이 주위에 주위종이나 성도들이 악한 자 있는데 악한 자도 일곱 등불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자의 일곱 등불도 있는데 교만한 거짓이요 피 흘리는 눈 악한 계교를 깨하는 마음 악한
약한 발, 망령된 증인, 그 다음에 형제 사이에 이가 나는 자. 여러분 주위에 와서 누굴 누굴 자꾸 이가 나오면 막 이슈는 부딪혀버려요. 거기에 흡수했다는 거지, 공정적으로. 자, 셋째, 사막에서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아무 몽둥한 대로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배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나님의 오시는 대로를 우리가 사막에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대로 여호와 길, 하나님의 고속도로를 예배하는 곳이고 인생 최고 구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생각하시는 길입니다. 이사야서 35장 6절 첫째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물이 어디서 쏟아요?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토라라 말은 야라라 말인데 늦은 비라는 말이에요. 토라라. 비가 여러분 쏟아져 보세요. 구석구석구석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토라는 야라인데 이렇게 우리한테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재림이 임박한 시대 영적인 흐름은 엘리야의 메시지와 사역을 요청하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래서 히브리 뿌리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이 회복운동이 마지막 때 성령의 모음입니다. 말라기 4장 4절 5절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 법도 다 토라거든요. 보라 여호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히브리 돌아가던 운동이 엘리야 모브먼트 성령의 그 레전드의 축소 성령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사람들이 신경이 매우 갈급했어요. 그래서 막 생수를 찾고 있더라고요.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를 먼저 정결케 하시고 신령이 가난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수하며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라기스 3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만물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배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우연히 그의 그의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생활과 언약의 사자가 임하리라. 그의 전 템플 처치. 주의 몸된 교회는 눈으로 보이는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고 우리 몸이 성령 거하는 점이기 때문에 먼저 교회를 방해하면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하시고 건물도 있지만 우리 몸도 있습니다.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호세아 6장 2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 3일에 우리를 일으키신 여기 비밀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틀에 우리를 살리시며 2000년이죠. 3일에 천년왕 3일째 우리를 일으키시죠.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또 베드로서 보면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서 7일 천조창에는 하루가 천년 같고 1000년 전 3000년 7000년 역사가 거의 마무리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며 광야에서 그 영혼이 늘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며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서 5장 7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니 너희는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웁니다. 네. 할렐루야. 이것으로 네.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10분 동안 브레이크하고 그리고 제 2강의 시작하겠습니다.